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목걸이를 만들기 전에 목걸이를 만드는 전용 실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목걸이 만드실 때 보통 이런 낚싯줄을 이용해서 많이 만드시죠? 이런 낚싯줄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 자체가 삭아서 끊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낚싯줄보다는 목걸이 전용 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줄은 이 비달론사의 와일드 파이어라는 줄입니다. 이 실을 보면은 겉에 이렇게 좀 뻣뻣하게 풀을 먹인 것 같이 좀 단단함이 있어서 이실 자체로도 바늘 없이 비즈를 깨는 게 가능하고요. 목걸이 자체가 줄이 늘어나서 끊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비달륜사의 댄디라인이라는 실이고요. 이거는 와일드파이어처럼 겉이 뻣뻣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러 가닥을 합쳐서 가늘게 꼬아서 만든 실이라 강도가 굉장히 강한 실입니다. 이것도 비달륜사의 목걸이 줄인데요. 이거는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실크 실이고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이 와일드 파이어로 만든 목걸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늘가늘 거리는 느낌의 목걸이를 만드실 수 있고요. 목에 착용했을 때도 이렇게 이쁘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비달륜사의 19가닥 와이어로 만들었고요. 와이어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목걸이에 착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줄입니다. 이 와이어랑 이 실은 이제 비즈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